바다 포유류의 대표 고래. 일본 포경선이 출동합니다. 또 한 마리의 고래가 죽었습니다. 그린피스 대원들이 일본 포경선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또 다른 대원들은 물대포를 맞으며 고래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지난 20년간 그린피스 대원들은 고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본 포경선에 맞서왔습니다. 바로 그 그린피스가 기술을 울산 앞바다로 돌렸습니다.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에 참가하는 일본, 노르웨이 등 포경국가들과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상륙 후 표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포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지금 울산에서는 세계적인 고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느냐 마느냐를 놓고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일본 등 고래를 잡자는 나라와 미국이나 영국, 호주처럼 보호해야 한다는 나라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원래 이 싸움에서 한국이 중립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 대규모 고래 해체장을 세우려 하는 등 고래잡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유치를 계기로 세계적인 고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울산. 애써 준비한 행사에 끼어들어 포경 반대 시위를 벌이는 그린피스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래 뭐 못 잡으라고 방해를 하니까 법만 없으면 이 부르도자가 밀어붙나고요. Hello,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It's great. Welcome to our whale embassy. 현재 울산에는 14개국 27명의 그린피스 대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장생포 고래 박물관 옆에서 두 달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뭘 먹고 사느냐. 울산시가 바로 이곳에 건립을 추진 중인 고래 해체장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We discovered plans quite recently for the planned whale meat processing factory. We were very concerned when we heard of these plans because we believe they industrialize the trade in whale meat. 고래를 많이 잡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거기서 모든 그 고래를 처리를 함으로써 오히려 감시 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고 또 유생적인 처리도 될 수 있고 또 과학적인 연구 조사도 병행을 할 수 있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피스는 고래 해체장 건립을 포경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포획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은 혼액 고래의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Korea has a much higher rate of accidental whale catching than countries, for example, where there is no trade in whale meat. 그린피스는 한국의 포경 추진 의혹을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의 포경을 반대하는 메일이 3만 3천여 통이나 답지했는데 이는 그린피스 창설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린피스의 시위에 국내 환경단체 회원들이 가세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며 울산 장생포 주민들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거물이 한 마리씩 걸리는 거 그거. 어쩌다가 뭐 이래가 조금씩 나눠서 파는 거. 이거 여기 이거 통제한다고 여기 어? 자석들 막 동생 같은 거 현재 한국에서는 모든 고래를 임의로 잡을 수 없도록 수산업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고래 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100여 곳. 그중 절반 가량이 울산에 몰려 있습니다. 가격은 1kg에 15만 원 선. 한 접시에 3만 원으로 비싸지만 고래 고기의 맛과 향수를 잊지 못하는 식도락가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성업 중이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담백하고 지금 고소합니다. 맛있죠. 비싼 만큼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손님들로 날마다 북적거리는 고래 고기 집들. 그렇게 많이 소비되는 고래 고기는 과연 어디서 공급되는 것일까? 고래가 잡혀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고물에 그걸 여기서 잡으면 불법이잖아요. 고물에 걸리는 거잖아요. 고물에 걸리는 거. 고물에 걸리는 거. 울산에서 취재 중 영덕 강구항에서 고래가 혼액으로 잡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 고래 잡혔네? 예. 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치망에 걸려 죽어 있었다는 고래는 고기 맛이 최고로 손꼽히는 밍크 고래였습니다. 처음에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깜짝깜짝 놀래지 전부 다 뭐야. 기분이 가까 그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지. 좋아요. 현지 경찰이 몸에 상처 등 불법 포획된 흔적이 있는지 조사 보고해서 이상 없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매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중매인들은 거래처와 입찰 가격을 조정하느라 부산합니다. 먼저 5,240만 갔잖아요. 이번에 물건 좋으니까 말이지 뭐 좀 더 나갈 동 뭐 상태 봐. 요즘 고기 많이 나니까 예 올라와가지고 물건 보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고래가 새벽에 잡혀왔잖아요. 예. 언제 얘기는 들으셨어요? 바로 입항해서 바로 연락 받았어요. 배 선주들한테. 잡아온다고, 예. 경매에도 좋다는 검사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경매에 앞서 상품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고래를 절단해 공개합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조합에 소속된 중도매인들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울산이나 포항 지역 식당 주인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중매인들 거래처의 70% 정도는 울산 지역 식당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쓰셨어요? 그건 아직 모르죠. 그건 아직 모르죠. 김 떨어져봐야 아직. 입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3,850만 원.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 되신가요? 아, 예, 나 섰습니다. 아, 뭐 어디서 부탁받으신 거예요? 아니, 제가 저 가게를 하거든요. 가게를 해가지고 한 마리 이제 사가지고 밍크고래 한번 장사하면 올라오고 좀 샀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대기하고 있던 전문가들이 익숙한 솜씨로 고래를 해체합니다. 이처럼 혼획, 조사, 경매의 세 단계를 거쳐야만 고래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고래가 그물에 걸리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걸리기만 하면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고래는 로또 복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로또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죠? 아주 큰 게 집채 많은 게 떡이길라 참 그 당시에는 기분도 좋았지만 사실 놀랐는 것도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애들 그 공부 가르치는데 이제 빚이 얼마 있습니까? 그 빚 갚아야죠. 김 씨의 그물에는 올해 밍크고래 한 마리와 돌고래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운이 더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1년에 11마리 잡은 사람이 밍크고래를. 깨부전이 잡고
여기는 좀 다른 사람들. 이번에 밍크고래를 건진 강구의 박 씨도 운이 좋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한 마리 잡아. 그저께도 한 마리 잡아. 해마다 한 마리 볼 정도는 잡는데 원래는 용하게 그래도 뭐 두 마리 잡았지. 딴 집에는 못 잡고 또 우리 마리 잡으니까 또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요. 다 같이 공평하게 잡으면 좋은데 또 이게 또 그렇진 않아요. 박 씨는 자신이 그물을 많이 깔았기 때문에 고래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61.7헥타 같으면은 18만 평이 넘잖아, 평수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혼액량이 그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편인 것은 우리가 그 수산을 이게 활발하게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우리 연안에 쳐놓은 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치망 그물 같은 데는 이미 이제 고래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거기 잡혀 있기 때문에 고래가 그걸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그 혼액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피스와 환경단체는 고래가 우연히 걸려 죽었는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혼액을 가장한 뭐 불법 배치에는 그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증거.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는 없고. 공교롭게도 혼액 빈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고래 고기가 비싼 값에 거래되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부들이 욕심을 낼 만하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아무도 잡았으면 쉽죠. 야, 저거 대충 우리 건물에 한 개 안 걸리나? 어? 한 마리 건물에 걸려버리면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선원들하고 다 돈따시게. 이게 조금 있다가 일본으로 가든지, 가든지 아니면 선원으로 가든지. 오늘 돌아다니는 짐승인데 우리가 그럼 산에 그 등산을 가다가 그럼 응? 임자 없는 과일나무가 있을 때 그 따먹는 걸 산중목 과실이라 이랍니다. 그런데 최근 혼액됐다고 신고된 고래 중에서 외상의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크게 상처가 났는데 이것도 암울 거의 암울 상태 아니에요. 거의 암울 상태거든. 네. 그러나 혼액을 가장한 불법 호액으로 판정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불법 호액 도구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외견상 상처를 발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소문은 고래 몸속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서 들어가죠. 푹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잡아당기게 되면 이게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박사는 갑자기 가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 과정에서 알 수가 없겠네요. 예, 알 수가 없지. 상처는요? 상처 부분은 어느 정도 구멍만 대단한데도 구멍만 이게 한 몇 미리 있다고. 그 부분만 나쁘는 거지 크기는 나지는 않는다. 포가 난다. 포경 도구 매매는 불법이지만 이 같은 도구들은 고래 잡이용으로 불리며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아, 고래 잡는 거. 돈짜리 그런 땡겨도 이게 뽀라지. 이거 지금 한. 위험하기는 하지만 경매를 통하면 고래가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혼액을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게 뭐지, 벌거든. 그런 게 들어있어요, 사실. 몰래 고개가 되면 뭐 난 내보고 어떻게 생각할, 말 욕을 할란도 몰라도 그게 사실이에요. 뭐 상처 나는 게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최근 혼액되는 고래는 연간 300여 마리. 그중 3분의 2가 소형 돌고래류입니다. 이 목 있는데 상처는 뭐예요? 이걸 잘랐어요. 이거 막았어. 왜냐하면 피를 빼야 되거든. 피를요? 왜 피를 빼죠? 안 그러면 거기가 이거 고래는 살이 두꺼워서 머리 잘 모른다고. 그런데 돌고래는 고기 양도 적을 뿐 아니라 맛이 없어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식용으로는 밍크고래를 최고로 치지만 혼액되는 수는 연평균 100여 마리. 그마저 부패가 빨라 상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고래가 24시간 넘으면 뭐 서서가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혼액된 고래는 막 대체적으로 뭐 많이 못 먹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고래고기 전문점들은 밍크고래고기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지 추적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알 수 있어요. 고물에 걸렸다 고물에 걸린 줄 알지. 아니 지금 네. 할 것만 삶아놓은 거지. 냉동된 거. 상인들은 한결같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고래가 응기 때문에 많이 재워놓을 것도 없어요.
한 식당의 창고로 가봤습니다. 냉동된 고래 고기를 물에 넣어 녹이고 있었는데 그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는 보통 식당마다 커다란 냉동 창고를 갖추고 필요한 만큼 꺼내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저기에요, 냉동고가? 아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는 지금 키도 없어요. 냉동실 키가. 나 지금 장사해야 됩니다. 같이 거듭 구경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아주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고서야 냉동 창고를 공개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고래 고기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모두 값비싼 밍크고래였습니다. 대부분의 고래 고깃집은 이 정도를 비축해두고 장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혼액된 고래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 1년에 그물에 걸리고 어장이 되는 고래가 몇 마리 되겠는겨? 어? 몇 마리 안 된다고. 그렇죠. 몇 마리 안 되는데 1년 12달 365일로 울산 시내 장신포 고래집에 고래 냉장고 한 가보소 꽉꽉 작아 있다고. 그 고래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밀매해가 나오는 거지 그 전부 다. 5년이라고 뭐 사슴을 세야 돼. 이 잡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가 그걸 이렇게 시작하고. 고래 불법 포획은 넓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단속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찾기 힘듭니다. 왜요? 아까 반장 얘기했듯이 마약 저기하는 거 하고 점조직이야. 진짜 찾기 힘들어요. 한 고래 고기 전문점을 몇 차례 방문한 끝에 구체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사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팔고 했다는가? 한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소문이 대충 안 되면서요? 소문이 나지 안 나겠습니까? 동네가 그렇게 급기야 직접 구입했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있어요. 몇 번이나 있으세요? 이거. 몇 번이 아니고 그걸 다들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녔더니 다 그런 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던데. 한다고 또. 그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런 게 노출이 되고 하면은 장사하는 우리로서도 그렇고 그런 말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간다 그러면은 단속이 더 심해지거든요. 혼액된 고래 중에서 심하게 부패된 고래까지 경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 유통의 방패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일단 입찰금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고래가 비싸더라도 더 입찰을 불러야 되겠죠. 자료가 남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입찰금 나와요. 그거 입찰 자료 있잖아요. 고래 한 마리를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그럼 또 불법 고래 사서 넣어놔도 모르잖아. 어느 고래 어느 고래. 취재 중 한 어부가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팔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정 씨는 작살로 1년생 가량의 밍크고래를 잡아 직접 해체했습니다. 고기를 부대에 담아 업자에게 넘기기 그래요? 직전에 검거됐는데 경찰은 업자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놓은 사람이 만약 그 저기 구입해가 차라리 싫었다 이러면 뭐 불법 포획한 고래에 대한 어떤 그 소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미수 구입하는 사람 미수했었거든요. 미수범도 처벌이 어려가지고 조사만 하고 입건을 시키지는 않은 상태. 아, 농성이 그쪽에 어디 있으면 가가지고 뭐 얘기하는 말이야. 울산 쪽이요? 네. 뭐 저도 잘 사는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아보지를 못했을까. 울산시도 불법 유통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혹시 조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조사한 적은 없어요. 예.
시장에게 유통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고기잡이 건물에 걸린 혼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유통 과정에 있어서 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크게 문제가 없고 뭐 전통적으로 울산에 한해서는 전통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유혜진 PD.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의혹만 나돌던 고래에 대한 불법 포획, 이게 이번에 사실로 입증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취재 결과 고래의 불법 포획과 유통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더욱이 울산시장은 상호포경 재개가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해 고래를 보호하겠다고 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고래를 잡아 유통시키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네. 네, 근데 그 김재형 PD, 네. 울산시가 왜 그렇게 포경을 지지하는 입장을 서둘러 낸 건지 배경이 좀 궁금한데 말이죠. 사실 세계적인 비난의 표적은 그 상업적 포경을 꾸준히 추진해온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지을 것도 아닌 고래 해체장 건립 계획이 공개되고 시장까지 나서서 포경 지지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일본에게 쏠리던 시선이 울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가 일본의 작전에 말려든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의 최대 쟁점은 지난 19년간 금지해온 상업적 포경을 허용하느냐의 여부입니다. 포경 기술이 발전하고 상업 포경이 절정으로 치달은 지난 80년대. 고래는 멸종위기를 맞았습니다. IWC, 즉 국제포경위원회는 귀신고래, 밍크고래 등 13가지 종류의 고래를 멸종위기 동물로 규정하고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상업적 포경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핵심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참가국 중 정부 대표단을 가장 먼저 파견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豊富なクジラ これについてはですね 長く将来にわたって持続的に利用できる日本人はクジラを食べますから、そういうことが IWC で達成できるのが一番目標だと思ってます。 그런데 일본은 상업적 포경이 금지된 1986년 이후에도 과학 포경이란 이름으로 밍크고래 등 매년 400여 마리의 대형 고래를 포획했습니다. 그 덕분에 거대한 고래 고기 시장을 유지하며 전통적으로 먹어온 고래 요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日本は今いわゆる調査捕鯨という形でですね、クジラを捕獲してます。で、国際捕鯨委員会のルールでは調査をした後のクジラはちゃんと浪費しないで無駄にしないで加工して使いなさいというルールがありますから、それに従って肉を加工してますが。 고래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 고래를 죽인다는 일본의 논리는 지난 19년간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본의 포경선이 가는 곳에는 그린피스가 나타나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포경선의 갑판입니다. 샘플 채취 중이라는 피켓을 내세우고 고래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And of course, in fact, you can see how ridiculous they are because here they say we are collecting tissue samples. To collect a sample of tissue from a whale, we require, you know, a tiny amount of the whale, one cubic centimeter, for example, depending, of course, on the tissue. 고래의 피 한 방울, 살 한 점만으로도 웬만한 연구는 진행할 수 있는 오늘날. 언제까지 과학을 앞세운 합법적 도살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None of the science, so-called, that has been produced from the whaling program has been peer-reviewed. No one's seen it. No one's had a chance to look at it seriously. 일본은 반생명적이란 비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시점종의 멸종위기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 소형 돌고래는 해마다 엄청난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 총회는 일본의 성투장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whaling. They don't want whaling to, they don't want the moratorium on commercial whaling to be lifted. 실질적으로 포경을 계속해 왔는데도 일본의 우익을 중심으로 상업적 포경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 의해 새로운 고래 관리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고래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상업적 포경을 다시 허용해 적절히 이용하자는 내용입니다. 貯金の例と同じですけれど、利子の分だけ食べてる分にはですね、生態系には全く影響ありません。日本でも韓国でも長年にわたってずっと昔から沿岸でクジラを取ってますけれど、それは全く影響なかったし、この利子だけ使うというのが非常に大事です。これをやってる限りは環境には悪影響はありません。 문제는 과연 고래의 숫자가 잡아도 될 만큼 늘었냐는 것입니다. 고래는 새끼를 한두 마리밖에 낳지 않는 포유류 동물입니다. Minke whales and other whales could again be killed in large numbers, and we could get back to the situation that existed even in the 60s, where vast numbers of whales were killed, and stocks of whales, the populations of whales were seriously threatened. 일본은 고래가 인간이 먹어야 할 어적 자원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쿠지라가 食べる 量は かなり多いし. 최근 쿠지라가 増えて その量が 増えてるし. どうもやっぱり漁業と競合してるという証拠は出てきてます. 그런데 일본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래와 인간은 어적 자원을 두고 경합하지 않으며 고래 때문에 어적 자원은 줄지 않는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오히려 고래가 지금보다 훨씬 많던 시절에 어적 자원이 더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상업적 포경에 대한 격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매표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나라가 작년에 이제 가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투발루라고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섬나라가 잠긴다고 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작년에 이제 새로 가입을 했었고, 올해는 말리라고 그 아프리카의 그 내륙 국가인 아주 자그마한 그 나라가 이제 일본 입장으로 새로 이제 그 신규 가입을 해서 일본 입장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Yes, this is a tragedy. For many years, Japan has been helping a number of countries to attend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meetings, paying their way or promising them aid or other assistance in return for coming to the meeting and supporting their position. 日本は世界中の国にいろんな援助を行ってます。 160カ国以上の国に援助を行ってまして、クジラの問題反対する国に対しても援助を行ってます。ですから、お金だとか、あるいはその票を買う、援助を使う、そういうことは一切やってません。 상업적 포경 재개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개최국인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포경국과 반포경국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 would be a disastrous blight on this generation if that was to occur, and I'm very, very keen to see Korea support Australia's strong stand. 한편 일본은 수년간 개최 도시인 울산에 물심양면 정성을 들여왔습니다. 개관을 앞둔 장생포 고래박물관, 복원이 한창인 고래 유골에는 일본어 설명이 부착돼 있었습니다. 일본 어디서 들은 거예요? 사신 거예요? 아니면 기증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시일이 지나서요. 그때 좀 예, 말이 뭐 밀수를 한 것도 아니실 거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다. 말씀드릴게요. 박물관 안 프라이드 고래뼈가 복원돼 있었습니다. 일본 고래 연구소가 특별히 기증한 것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고래 수염도 일본에서 기증했습니다. 모형 포경선은 일본 포경협회가 기증한 것입니다. 귀신고래 두골은 일본 미야자키현 종합박물관이 기증했습니다. 기증 목록입니다. 작살과 부품까지 일본에서 기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사기 기증 받았습니다. 아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뭐 돈 주고 하는 거 없어요. 수사기 기증 받았는 거죠.
고래 모형이 있습니다. 예. 그 뼈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에서 무상으로 기증을 했어요. 왜 무상으로 기증을 했겠습니까? 바로 자기네들의 그 정책을 좀 지지해주고 따라달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적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4월에 포경 지지극 모임, 5월에 시모노세키 고래 축제에 울산 지역 지도급 인사들이 초청돼 환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모노세키에서 일본 전통 포경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장센포 출신인 김기현 국회의원과 그다음 남구청장도 참석을 하셨고 남구청의 남구의회 부의장님도 참석을 했고 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굉장히 뭐 이 고래에 관련된 식문화가 좀 단조롭고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그 고래에 관련된 식문화가 많이 개발돼 있고 뭐 자기네들의 영조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일본이 당연히 그래 우리도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도 그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외국의 그 정부 관료 혹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자 혹은 또 의원들 초청해서 우리한테 좋은 시설 보여주고 저기 자동 현대 자동차 보여주고 현대 조선소 안 보여줍니까? 문제는 교류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고취하기 위해 세웠다는 고래 박물관. 고래를 겨냥했던 대포와 고래를 삶아 기름을 짜든 가마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사진들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고래를 죽이는데 사용했던 도구들은 전시관 한면 전체를 도배했습니다. 고래 박물관이라기보다는 포경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어울리는 전시 내용이었습니다. 잡아야 될 것도 있죠. 아니 고래를 무조건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잡아야 될 필요 있을 때는 잡아야 됩니다. 연구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에 일본이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해온 거죠. 조사 포경을 하겠다는 것은 조사 포경은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IWC 개최 도시인 울산은 생태 도시를 표방했으나 포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렇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Good signal to send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you want to destroy whales and I would be obviously very disappointed if Korea decided to do that. I think it would be very out of character with the modern image of Korea. If Korea were to proceed down that track, then I'm sure we would express very grave disappointment and very grave concern. And I think it would not just be New Zealand. You would find that many friends of Korea would start expressing concern. United States, Australia, many of the European countries would all start expressing concern. This would be terribly tragic. 네, 김재형 PD. 예. 그런데 이 울산시가 단순히 일본이 부추겼다고 해서 고래를 잡겠다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뭔가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예, 울산시 관계자들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유지들은 포경이 재개돼야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다고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뭐 한번 해봄직한 생각일 텐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경 재개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방과의 관계가 걸린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하고요. 환경에 관한 국가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친환경 국가로 나가느냐, 아니면 환경 파괴국의 오명을 쓰느냐, 이러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 밍크고래 한 마리를 불법 포획했던 김 씨.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통상적으로 뒤따를 행정처분,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벌이도 신통치 않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터라 밍크고래를 보고 욕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고래 로또란 말이 있으니까 마침 건물 땡기고 이제 돌아서는 건물 놓고 돌아서는데 보니까 고래가 옆에 쑥 올라와가지고 아이고 마 이게 막 요것만 피하면 안 되겠나 그런 건 나지만은
외모뿐이 아니고 이게 진짜로. 생활과 함께 평소 품었던 돌고래에 대한 적대감도 밍크고래를 잡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로 작업을 하면서 돌고래로부터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얀 돌고래 종류죠. 돌고래는 그냥 막 위에 뜯는 고기는 막 다 잡는 거 뭐 오징어, 공치, 막 심지어는 막 숨어뜯어 막 다친다. 돌고래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못 잡아 그러면은 들어가지고 저 남태평양 갖다 놓던가. 그래야지. 취재 중 역시 밍크고래를 잡은 혐의로 체포됐던 포항의 박 씨. 네, 얼굴은 안 하면 다 가립니다. 박 씨 또한 돌고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나머지 밍크고래를 잡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울산의 지도층 또한 돌고래 때문이라도 포경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돌고래를 속가내야 하는데 포경 금지 조항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가 무분별하게 거의 계속 이렇게 많이 양산됨으로써 또 어족 자원을 또 고갈시키는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누가 들으시니? 뭐 그거는 지금 뭐 일본 쪽도 뭐 제가 지금 돌고래 때문에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오징어 체납기 어선에 동행해봤습니다. 몇몇 어민들은 돌고래가 물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뭐 돌고래 와가지고 뭐 작은 문에 고기 못 잡았지. 돌고래 왔다니 안 됐다니. 돌고래 몇 번 나왔어요? 밤에 세 번 났다니. 그런데 고기잡이를 나가서 정작 돌고래를 만날 확률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민들은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돌고래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잡히는 거 봐서는 고래 인기는 안 붙는 것 같아요. 잡히는 건 지금 많이 있어요. 일단 돌고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좀 기름값 먼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민들 잡을 것 같아요. 어족 자원의 고갈 원인에 대해서는 어민과 전문가 대부분이 싹쓸이식 조업 방식과 무분별한 남획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연근에 그 어업을 하는 어선 숫자가 26%나 과잉 상태입니다. 어선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고래가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죄 없는 고래를 보고 그러냐는 거죠. 실제로 어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건 순전히 일본 주장이에요. 카타르 일본 주장을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어민들이 전부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않고 실제로 고래를 잡는 일부의 거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다고 하는 주장이 실제로 그 어떤 설득력이 있고 근거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작 돌고래를 욕하면서도 잡으려는 대상은 밍크고래였습니다. 밍크고래의 윗속 내용물입니다. 플랑크톤과 새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밍크에는 생선이 없습니다. 주로 플랑크톤이 많이 들어 있고요.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가다가 뭐 오징어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밍크는 뭐 어장을 해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밍크 어장도가 저 해치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야 할 밍크고래를 잡아가면서까지 플랑크톤의 먹이 사슬을 조절해 줘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먹이 사슬에 있는데.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놈을 보호해줘가지고 여기 다 그거 하면 이건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자꾸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래는 잡지 말아라. 그 모순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그보다는 직설적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원하고 상품 값어치가 있는 것은 밍크고래라는 것입니다. 돌고래는 아무리 잡아도 팔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서. 멸종이 기래잖아요. 멸종이 기래인데 왜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데 그만 약하다면서 나라가.
그러다 멸종되면 장사 어떻게 하시려고요? 멸종되면 못하지. 밍크 포경을 고집하는 데는 20년 전 포경이 한창이던 시절에 풍요롭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많으면 12마리까지 밍크고래를 잡았다는 그 시절. 울산에는 고래고기도 흔했고 돈도 흔했습니다. 고래 잡을 때는 참 개도 많은 자리를 물고 다니다 그냥 동네인데. 울산 군수를 하려나 포경선을 타려나 이 정도로 이제 그때 그만 이제 좀 갔다 이거지. 그런데 포경이 재개되면 과거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는 있는 것일까? 영국 왕립학회의 연구 결과입니다. 현재 혼액되는 밍크고래 숫자가 계속된다면 결국 밍크고래는 멸종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경은 그 멸종을 앞당길 뿐이라는 분석입니다.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도 계속 이제 개체군이 불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안 잡아도 앞으로 한 향후 한 10년 내에 멸종될지 모른다 하는 거. 선진국들은 이미 고래 생태 관광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고래를 잡아서 잠시 주머니를 채우는 것보다는 보호하고 양성해서 생태도 보호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 생태 관광은 포경과 절대 양립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생태 관광과 포경은 절대로 양립을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돌고래들이나 고래들이 무슨 사람을 피하는데.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안 피해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피하는 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일아칭이 쉽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죠. 반면 울산의 고래 축제. 고래와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포경 축제에 가깝습니다. 고래에게는 술 안주 정도의 역할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래도 뭐 그리 일종이니까요. 그래서 좀 보고 또 즐기고 또 먹고 또 이런 시설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멸종의 위기 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적 판단에 의하면 멸종의 위기에 이르렀을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멸종의 위기에 그럼 멸종의 위기에 이를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 때문에 안 잡겠으면 멸치는 왜 잡습니까? 명태는 왜 잡습니까? 울산시는 일본과 같은 포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해온 정부도 일본과 함께 포경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 관리 제도를 새로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게 타결이 돼야 포경 재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타결을 향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포경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국제사회에서 고래 생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이 갔던 포경의 길.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포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PD수첩이 확인했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아직도 고래를 단지 업자원의 하나 정도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스럽습니다. 고래는 멸치나 명태처럼 흔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지리산 반달곰이나 백두산 호랑이처럼 인류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경제 논리만으로 고래를 잡겠다고 나섰다가 한국민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면 어떤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 정부는 곰곰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